안녕하세요. 저는 주민 BJ 파인드 김가연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투부상사입니다. 먼저 투부상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동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란 동사가 다른 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종류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습니다. 먼저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고 동명사는 명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투부정사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에서는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을 하고 형용사 용법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식, 부사 용법에서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해줍니다. 다음으로 명사 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어 역할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 예문으로 To play the game is interesting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To play the game은 주어입니다. 하지만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문장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It is interesting to play the game. 여기서 it과 to play the game이 있는데요. 여기서 it은 가주어이고 to play the game은 진주어입니다. 다음으로 부모 역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y dream is to be a teacher. 나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my dream과 to be a teacher은 서로 의미가 같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어 역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 want to go my house. 여기서 to go my house는 집에 가는 것을이라고 해석됩니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따로 있는데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는 want, need, hope, decide, plan 등이 있고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취하는 동사지만 뜻이 같은 경우에는 start, begin, love, like, hate, continue 등이 있으며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취하지만 뜻이 다른 경우에는 try, forget, remember, start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 want to learn how to swim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how to swim은 용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종류에는 how to 동사원형, what to 동사원형, when to 동사원형, where to 동사원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why to 동사원형은 되지 않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구인데요. 이것을 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could 플러스 동사원형입니다. I don't know where to go 라는 문장을 I don't know where I should go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t is time to have dinner. 여기서 to have dinner은 time이라는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예외적으로 thing, body, woman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뒤에 형용사가 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옵니다. I need something sweet to eat이라는 문장에서 something이라는 명사 뒤에 sweet라는 형용사가 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옵니다. 다음 문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 need a pen to write with라는 문장에서 to write의 write 동사가 자동사이므로 뒤에 with라는 전치사가 옵니다. 다음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의 의미가 있는데요. I go to PC room to play the game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to play the game은 게임을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in order to a so as to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의 부정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 go to hospital not to be sick. 나는 아프지 않기 위해 병원에 간다라는 문장인데요. Not to be sick은 아프지 않기 위해로 해석이 됩니다. For plus 명사에서 I went to the bookstore for comic books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For comic books는 만화책을 사기 위해라고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원인이 있습니다.
I am happy to talk with him 에서 to talk with him이 happy라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나는 그와 대화해서 행복하다고 됩니다. 첫 번째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 grew up to become a lawyer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to become a lawyer은 변호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형용사 수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his problem is difficult to solve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to solve는 difficult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줍니다. 즉, 이 문제는 풀기에 어렵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